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수영연맹이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수영 동호인 8,000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는 내년에 처음 열릴 예정이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수영연맹 마스터즈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찾았습니다. 경영 경기가 열릴 수영장 시설을 점검하고 이동 거리와 위치, 편의시설 등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satisfied. We have information about the evolution, the progress of the construction. I will happy and I will happy with the motivati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내년 광주 세계 수영 대회에서는 일반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 대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8,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시설은 물론 수송과 숙박 등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됐습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틀째 경기 운영과 재정, 입장 관리와 숙박 등 29개 분야 120여 개 세부 논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시설 분야나 운영 분야에 본격적인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한 마지막 그런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과 레저, 문화 행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피나 대표단은 오늘 마스터즈 위원회 총회를 끝으로 광주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